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피아냐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샵에 나왔는데, 자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저번에 여러분들 청계천에 가서 입양해온 바바투스. 아 진짜 귀여워요 얘네. 아 잠깐만 보자. 안녕 바바투스야. 왜 귀엽지 않아요? 되게 멍청하게 생긴 댕댕미가 있는 친구고요. 가서 보자면 여기 있거든요. 야 반갑다 피라냐야. 이 피라냐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맥시멈 사이즈 같은데, 제가 한 7년 정도 사육을 했거든요. 함께 했는데, 여기 보면은 턱 밑에 어떤 뭐 이렇게 여드름같이 종양 같은 게 나왔어요. 지금 밥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밥도 잘 먹고 되게 건강하긴 한데, 이게 뭔가 악성 종양일 수도 있고 뭐 좀 그럴 것 같아서 얘를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에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수술문 좀 해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냐냐냐냐 피냐냐를 꺼내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올 때마다 확인하는 건데 뭐 태어난 게 있나 없나. 여기 한 마리 태어났다. 크레스트 게코가 한 마리 태어났네요. 짜란. 아 이쁘다. 오요요 갓 태어난 개구리 같은 도마뱀입니다.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거리라서 여기 원래 살던 물 담고 기포기를 틀어서 좀 좁지만은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여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 주려고 합니다. 야 치료받으러 가자 이 멍청아. 왜 종양이 나가지고. 아 피라냐 갔는데 진단받았는데 수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로 와봐. 아유 진짜 우리 아이기. 아유 힘 엄청 세네 우리 아이기. 야 발버둥 치면 다친다 야. 아 왔다. 드디어 옮겼다. 아유 야 가다 기포기 하면서 가자잉.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TV에서 보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야 여기 물고기 병원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동물병원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물고기 병원은 처음 봤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6년 아 7년 정도 키운 피라냐가 아파서 아, 네. 왔는데 한번 네, 봐주실 한번.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와 진짜 크네요. 예, 엄청 크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기도 어려운데 배리. 이게 여러분들 이게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위해 우려 종대가서 이게 수입 금지 종이 됐거든요. 여기 턱이 지금 다치군요. 네, 턱이 지금 종양 같은 게 났어요. 변증도 좀 있고 출혈도 살짝 보이네요. 아, 출혈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종양이 뭐 생명에 막 갑작스럽게 영향을 준다거나 하진 않는 게 보통인데요. 네네. 이렇게 염증 반응이 계속 나타나고 출혈이 생기면 저 환부가 계속 커지거든요. 조그만 할 때, 작을 때 그 절제 시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술이면은 네네. 오늘 수술해야 되나요? 아 네네 오늘 수술도 네 가능합니다. 이게 아주 큰 종양은 아니어서 네. 바로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다행이다. 아 정말 다행이다. 천만다행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약욕을 할 수도 없고 시술을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원장님이 지금 진단을 내렸는데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이요. 지금 원장님이 좀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좀 보자면, 와 이거 진짜 특이한데? 눈이 약간 물풍선처럼 큰 애들이 있는데 얘는 유독 크고 심지어 이 전체가 그냥 눈알이에요. 와 군붕어들이 있고 이 아로하나도 지금 저 어딘가 좀 아파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네요. 여기 이제 의사쌤은 관상어로 이렇게 사육하는 게 아니라 아픈 아이들을 내원하고 입원시켜서 치료를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해 보이는 애들이 확실히 있네요.
아마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연락하셔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용품들도 엄청 많고 이렇게 뭐 사료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물고기 수술을 보다니, 이런, 그것도 내 개체가, 이런 젠장. 원장님께서 보고 촬영하는 거 가능하다 해서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컨디션 너무 좋고요. 너무 건강한 상태여서 수술 받는데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와, 근데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피라냐가, 여러분들, 나테리가 최대 30cm까지 크거든요. 근데 저는 수조가 엄청 큰 수조가 아니어서 그런지 좀 크다 말아서 이 정도지, 지금은 20cm는 확실히 넘어, 20cm 한 초중반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취 탄 물을 넣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자, 옮겨줬어요. 이제 슬슬 피라냐가, 금방 누웠네요. 오,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지금 호흡이 느려지다가 호흡이 끝났어요. 근데 죽을 거 아니지? 이제 확인을 하고, 물리면 진짜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에다가 터임이 좋은 어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는 거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마취하고 나면 시술은 그 어느 정도 걸리나요? 최대한 빨리 하고요. 10분 안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10분 안 넘게. 네. 안에가 살이 차 있는 건가요? 비어 있는 건가요? 안에가 살이 차 있습니다. 약간 혈관도 조금 자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종양이에요? 혈관이요? 네, 그 종양이 좀 시간이 지나면 그 혈관이 안에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고비라고 하는 걸로. 네, 인위적으로 이제 화상을 입히면서 네,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오징어 구운 냄새가 나는데요? 아, 네네. 아, 지금 일어나려고 해요? 살짝 움직임이 조금 시작됐죠. 좀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하는 게 있나요? 네, 제거를 하더라도 좀 남아있는 조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얼리는 거라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은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피라냐가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저 원장님께서 최소한으로 약하게 마취를 시킨 것 같아요. 와,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프겠다, 야. 나 쳐다보고 있네. 자, 그리고 아까 마취한 거를 버리시고 새로운 걸로 지금 교체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마취해서 깨날 수 있도록. 아, 회복식인 거죠. 자, 여러분들, 저도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와, 이빨 엄청 날카롭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계시는데, 역시 빨간 약은 아파요. 물고기도 똑같이 아파요. 지금 원장 쌤 지금 손 엄청 빨라지셨어요. 이제 얘가 일어나가지고 빨리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수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영양제하고 몸에 좋은 것들. 아, 네. 있는. 감사합니다. 좋은 거 많이 먹긴 하는데 좋은 거 많이 넣어주세요. 라니아, 라니아, 우리 피라냐야. 이게 물고기들은 근육층이 네, 포유류들하고 많이 달라가지고요. 아, 주사를 빨리 넣으면. 와, 이제 드디어 들어간다. 자, 이제 마취 깨는 약품이 들어간 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취가 빨리 됐듯이 마취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 진짜 그러네요. 와우. 와, 진짜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이 혹을 제거해 주셨는데, 아, 여러분, 이게 혹인데 떼어낸 혹이에요. 의사님께서 네, 보셨을 때 이 혹은 네네, 악성인가요? 아니면은 악성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자라다 보니까 우선은 제거를 하는 게 좋은데, 요 종양 안으로도 지금 제거할 때 보니까 모세 혈관들이 좀 생겨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는 빨리 제거하는 게 좋고요.
이번에 해외 다녀왔는데 그 며칠 사이에 네네. 포기난 거라 진짜 제 나름대로 제일 빨리 온 건데 다행이네요. 타이밍이 와 아까 여기 왼쪽 아래 턱 아래 분홍색의 혹이 있었는데 혹이 사라지고 피라냐도 안전하게 잘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잠드는 것도 빠르고 깨어나는 것도 빠르고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을까. 피라냐야 너 아까 턱 부위 열 가할 때 그 오징어 냄새 나더라. 손도 손 좀 넣어보라고. 아 싫어. 그럼 원장쌤 그럼 혹시 피라냐 오늘 내원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혹시 집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다른 물고기들은 보통은 네. 그냥 입원해서 좀 회복하고 나서 퇴원을 하는데요. 지금 너무 건강하죠? 너무 건강해서 아 아주 씩씩하게 오늘 그냥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원장님 덕에 우리 피라냐의 혹이 사라졌습니다. 아 네 저도 기쁩니다. 아 근데 원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그 수산지명 관리사이신 거잖아요. 네네. 면허를 네네. 언제 혹시 취득하신 거세요? 아, 수산지명 관리사 면허는 2021년에 좀 늦게 취득을 했고요. 어 정말요? 네, 40살에 이제 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네.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산생명의학과 졸업과 동시에 수산지명 관리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병원을 혹시 차리게 된 계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너무 좋아했고요. 근데 키우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들로 인해서 물고기가 떠날 때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죠. 어항 앞에서 울고 있고 어머니께서 이제 저 데리고 동네 수강을 왜 이게 이렇게 죽냐. 아. 네,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좀 극복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질병을 잘 배워보고 싶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혹시나 또 저처럼 이유 없이 물고기들이 아파하거나 또 떠날 때 그런 일에 좀 도움이 되고 하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진짜 오늘 이게 없었으면 제 피라냐 혹 계속 나 있었을 텐데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직업이 최근부터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수산질병관리사가 된다면 네. 혹시 어떤 직업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양식장 인근에 있는 수산질병관리원에서 양어장 물고기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인천공항이라든지 그런 세관 근처에서 수입 해산 네. 식품으로 들어오는 그런 물고기들이나 갑각류들 이런 거 검역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아쿠아리움에서 관상어들 네. 진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이제 관상어를 전문으로 수산지병 관련 오픈하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 관련 수산물 품질관리원 그런 데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장님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저도 한때 수의사를 꿈꿨었는데 네. 수의사는 농립축산부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수산지병관리사는 어디에서 면허를 주는 걸까요? 면허증은 뭐 의사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 수의사님들은 농림축산부, 우리처럼 수산지병관리사들은 해양수산부에서 면허를 주십니다. 아 해양수산부군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집에 갑니다요. 오케이. 8만원.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내돈내산입니다 이거. 제가 협조 요청해서 촬영까지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귀중한 생물 기를 때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왔어요. 근데 안에 봉투 하나 뜯어가지고 벌써 쭈글쭈글. 오도마뎀 조금만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피라냐 수술을 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네. 이 곳에 몰아뜯어서 동그랗게 딱 입모양대로 딱 구멍 났네. 진짜 이거 절단력이 엄청나네니까요. 와 이게 엄청 물어뜯었었구나. 옳지. 아이고 좋다. 야 치료가 진짜 잘 됐어요. 짧은 시간에 잘 됐고 여기는 이제 주사바늘 구멍. 네 보통 영양제를 맞아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